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가 탑10 유지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시죠.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에이프릴 클래스입니다. 2015년 10대 소녀들이 요정처럼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연차가 쌓일수록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에이프릴만의 색이 더욱 짙어졌죠. 지난 4월 1년 6개월 만에 라라릴라라로 돌아오고 이번엔 3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을 했습니다. 데뷔 이후 첫 여름 시즌 송 Now or Never로 차세대 썸머킹에 출사표를 던진 에이프릴 클래스. 오늘은 에이프릴의 왕언니 채경, 센터 낭리 나은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썸머송으로 컴백한 요정 모셨습니다. 에이프릴 어서오세요. 둘 셋 플링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각자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파인애플한테.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썸머송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네. 지난번에 진솔씨 와가지고 살짝 팁을 좀 주고 가긴 했어요. 아~ 예,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모른 거예요, 아~ 제가. 어때요, 지금 썸머송으로 처음 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이 컨셉을. 그래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나은 씨 어때요? 저도 이렇게 라라리라라 이후에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선 너무 좋고 재밌게 이번에도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은 네. 네, 이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멤버들의 청량하고 시원하고 바다도 보이고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자세한 이야기 음악적인 이야기는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에이프릴이 주인공이라서 특별히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썸머송 그리고 최근 썸머송. 예전에도 추억의 썸머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음악에 사랑을 받았는지 요즘에 또 썸머송은 어떤 곡들이 큰 사랑 받고 있는지 크로스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먼저 추억의 썸머송부터 시작할게요. 이 노래 부르면 러블리한 매력이 돋보이죠. 아잉 애교가 절로 나오는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가 추억의 썸머송 7위 차지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전주부터 벌써 여름 느낌이 확 나죠. 파파야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곡은 뭐 오마이걸 버전이 워낙 유명해서 리메이크 굉장히 잘했잖아요. 맞아요. 아잉 예 너무 잘 됐는데 혹시 에이프릴 컬러로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곡 있습니까? 혹은 한번 제의를 뭐 했었던 곡이라던가. 아 제이가 왜 안 왔지? 싶은데 그게 말이에요. 인싸되는 법 어때요? 인싸. 저 좋아요. 아 진짜로. 저희가 한참 진짜 좋아했어서 계속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활동 시기 겹쳤었죠. 네 맞아요. 겹쳤었어요. 그럼 채영 씨 약간 기억나요? 클라스 이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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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아 사실 나은 씨가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이게 결국 성사는 안 됐지만 무대를 같이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음악 방송에서 근데 제가 준비했는데 왜 못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그게 한 주가 밀리면서 제 라인업이 밀리면서 나은 씨 대신에 채원 씨가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제 인싸 되는 법 그대로.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은 씨가 흔쾌히 또 도와준다고 했어서. 근데 그걸 좀 봤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연습실 영상은 아직 저의 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습실 영상에 우리 나은 씨 예쁘게 나왔나요? 예쁘게 나왔죠. 나은이는 항상 예쁘니까.
나중에 제가 체크 한번 하고 공개가 우리 돼도 되는지. 왜냐면 이제 그때 우리 메이크업 상태를 좀 봐야 되잖아. 그쵸. 아, 나중에 인사되는 법도 무대에서 불러주신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채경 씨가 항상 이렇게 즐겁게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어, 고맙네. 채경 씨 고마워요. 사실 제가 갑자기 부탁드린 건데도 가사랑 이걸 다 외우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재필 씨 잘 부탁드려요. 체크!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7위 공개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여름을 즐길 수 없어요. 청량미 팡팡, 과즙미 팡팡 터트리며 돌아왔습니다. 8월에도 빛나는 4월이들, 에이프릴의 나와 5월 네버가 최근 썸머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해요! 입니다. Now or never. 지금 or never.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해. 어, 지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now or never입니다. 네. 어저께 인기가요에서 나은 씨가 팁 예 스포 아, 약간 네. 하는 거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선배님. 아, 봤죠. 녹음할 때는 어땠습니까? 곡 처음에 딱 받고 느낌 어땠는지.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뭐 이제 곡이 나갔으니까 할 수 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영어 가이드로 받았을 때는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너무 난해했어요. 네, 좀 영어로 들었을 때는 이 정도로 신나는 네. 느낌이 아직 저희한테는 안 왔어가지고 네. 다른 이제 곡이랑 많이 고민했었는데 또 이제 걱정이었죠. 이제 한국 가이드가 이제 왔었을 때 네. 그게 잘 묻을지 그러는데 또 이제 가사가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네. 안무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안무 처음에 이렇게 시안을 봤을 때는 사실 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막상 해서 저희끼리 완성본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렇게 신나는 안무랑 노래를 처음 해봐서 저희도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완전 칼군무더라고요. 이번에 좀 칼군무예요. 네, 완전 준비를 네.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연습 많이 하고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도 좀 알려주세요. 촬영 쉽게 쉽게 하셨는지. 아, 아니 저희는 사실 뮤직비디오 촬영 때 아, 이렇게 힘들다고? 이럴 정도로 아니 이번에 얼마나 잘 되려고 예. 이렇게 힘들게 찍나를 네. 멤버들이랑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100번 정도 했나요 그 말을? 근데 이제 힘듦의 종류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네. 나은 씨는 뭐가 제일 고생이었습니까? 우선 날씨가 비 왔어요? 따라서 비가 왔어요. 네, 날씨가 양양에서 찍었는데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이제 길어져가지고 하룻밤을 더 자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멤버들끼리는 힘들었는데 네. 이제 생각해보면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잘 나왔어요? 잘 나왔겠구나 이제 생각했었죠. 청량하기도 하고 뭐 화이트 의상과 또 청량한 네. 의상과 막 교차로 얘 너무 시원하잖아요. 네. 채경 씨는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그 야외에서 찍고 싶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찍어봐라 해서 찍게 됐는데 네. 나가면 고생이에요. 아, 진짜 나가면 고생이라는 걸 알았고 장난 아니에요. 뮤비를 찍으면서 자켓도 동시에 찍었거든요. 아~ 그래서 더 힘들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1박 2일 예정이었다가 네. 이제 이틀 밤에 끝나자 했다가 네. 새벽에 끝나자 하다 3일 점심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3일. 총 그냥 3일 찍으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분들이 고생을 다 했어요. 스태프분들도 다.
아, 서로 이렇게 봤을 때 막 노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썸머송이니까. 네. 수영복이나 이런 어려움 없었는지. 수영복. 아, 네. 처음에는 네. 이제 이게 촬영이 타임테이블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살짝 뭐 배나 이런 데 노출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그렇죠. 게 있고. 사실 그럼요. 이제 그럼 이제 신경 쓰이다 보니까 그럼요. 이제 이때는 밥을 이제 뭐 좀 조금 먹고 뮤비 네. 힘드니까 그래야겠다 했는데 이게 점점 달라지고 하면서 네. 그냥 막 먹었어요. 아, 그냥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아, 저는 점점점 그냥 굶었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점 많이 먹었다. 그냥 배가 나온 채로 찍었다. 네. 찍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배가 나온 채로 찍었어요.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여러분 청량한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파라다이스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사실 두 곡을 가지고 네. 예. 나온다. 이 곡도 전주부터 여름이잖아요. 아. 저희가 이 파라다이스랑 나우원에버랑 고민을 엄청 맞아요. 많이 했고 아. 파라다이스를 원래 타이틀로 가자 했는데 바뀐 거예요. 네. 근데 뭐 어떤 계기로 바뀐 거예요? 결정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아무래도 약간 저희가 그동안 했던 예. 컨셉이랑 좀 비슷했다고 네. 생각을 해서 예. 이걸로 하자 했는데 이제 Now or Never가 더 뭔가 약간 신나는 느낌이 예. 있는 맞아요. 것 같고 한 번도 저희가 이런 신나는 노래 안 해봐서 한번 네. 바꿔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에이프릴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파라다이스가 정말 에이프릴가 딱이다라고 상상하실 네. 수 있는데 살살 몽환적이면서 네. 네. 이번에 타이틀곡이 더 좀 변화죠. 네, 사실 네, 변신이고 예.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파라다이스라는 곡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에이프릴의 Now or Never와 파라다이스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한여름의 밤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 들죠. 내적 흥 유발하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가 추억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여름을 완벽하게 겨냥한 시즌송이죠. 분위기 업, 우주소녀의 부기업이 최근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우주소녀 부기 앞으로고 있습니다. 우주소녀 보나 씨는 뭐 연기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또 연기 얘기를 우리 나은 씨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하루 정말 로운 씨도 뭐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점 뭐 있습니까? 촬영 길게 하면서 촬영할 때 저는 뭐 제가 준비해 왔던 뭐 연기나 그런 적인 부분을 촬영 현장에서 100% 못 보여줬을 때 그때 예. 돌아오는 길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쉽죠. 그럼 밤에 잘 때 생각나잖아요. 네. 아하.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쉬웠던 씬 한 개만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뭐 어하루 때는 좀 더 이렇게 흑화될 때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흑화될 때 네.
그런 부분? 네네, 그런 부분 혹시 좀 더 반전이 있게 갔으면 네, 어땠을까. 네. 근데 뭐 너무 연기를 잘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예. 명대사 한번 우리 파인애플들 앞에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예, 파인애플 앞에 꼭 붙여주셔야 돼요. 네. 아, 알겠습니다. 도아야, 넌 꼭 수호천사 같아. 어? 아, 잠시만 NG예요. 파인애플을 안 파인애플. 붙였어요. 나은 씨. 파인애플. 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채경 씨 부탁드려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빨리 파인애플한테. 네네. 제가 못했어요. 파인애플, 넌 꼭 수호천사 같아. 아니, 아, 수호천사 할 때 눈썹이 세 번 움직이시네. 수호천사 같아? 네. 아, 왜 이렇게 빨개졌어? 우리 나은 씨 귀여운 버전으로 파인애플 넌 꼭 수호천사 같아 짧게 부탁드립니다. 파인애플 넌 꼭 수호천사 같아. 잘한다. 잘합니다. 정치자 여러분들 수호천사 같아. 그만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역할. 감독님 저 이런 역할 연락주세요 하는 거 좀 어필해주세요. 감독님 저는 이번에 퓨전 사극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나은 씨, 좋다. 사극이 장난 아니게 고생인데 진짜 괜찮겠어요? 그래도 한번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보고 잘 어울리겠다. 아, 그 또 사극을 야, 예전에 뭐 부잣집 막내딸 뭐 이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아 맞아 그것도 맞아. 한번 해보고 그쵸? 싶었어요. 그쵸? 네. 정말 다른 장르인데 부잣집 막내딸이랑 사극이랑은 네. 부잣집 막내딸. 그러네. 네. 채경 씨도 혹시 네. 뭐 뮤지컬이나 연기나 이런 거 할 기회가 온다면 네. 하고 싶은 캐릭터 있어요? 팀에서는 언니를 맡고 있지만 실제 또 채경 씨는 또 다른 컬러거든요. 아 그쵸. 네.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좀 완벽한 약간 돈도 많고 차도녀? 아. 네, 차도녀 같은 좀 그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요? 일단 돈이 많아요. 아니 좀 이렇게 극 중에서라도 좀 있어보고 한번 그렇지. 살아보고 싶어서. 왜냐면 나은 씨도 막내딸이면 되는데 그냥 부잣집 막내딸. 우리 여기는 다 부잣집을 원하더라고요. 아니, 다 좋은데 사시면서 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 같은 그런 거. 근데 남다른 아픔이 있는. 아픔이 있어야죠. 그런 느낌. 사연 있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려요. 디테일하네요. 감독님들 연락 주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엉덩이가 실룩실룩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신화의 으쌰으쌰가 추억의 썸머송 5위 차지했습니다. 으쌰 으쌰 흐르고 있습니다. 신혜성 씨가 현재 SBS 라디오에서 DJ로 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디오 쇼 우리 나은 씨 네. 어때요? 이렇게 또 인기 가요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항상 뭐 진행하는 건 항상 좀 어렵잖아요. 부담되고. 예. 근데 저는 이 자리도 너무 편한 게 저는 약간 질문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아,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지금이 네, 더 편해요. 저는 막 그 이제 또 이제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뭘 해야 될지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챙겨줘야 돼요. 네, 은근 부담되잖아요. 아, 그렇죠. 오빠는 잘 알겠지만. 그럼. 그리고 멤버들이 왔을 때도 네. 또 조금 유독 신경 써줘야 되는 멤버가 있죠, 있는데 누굽니까? 있지. 뭐, 예나 오히려 약간 예나가 좀 잘 말을 혼자 그 힘들어 할 때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레이첼이, 그죠? 혼자 네. 또 꿋꿋이 잘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꿋꿋이 잘해요. 진짜 잘해요. 나 예나를 좀 신경 써. 우리 나은 씨의 오디오쇼에 나갔을 때 채경 네. 씨는 마음이 어땠어요? 이 동생이 이제 DJ가 딱 돼서. 아니 일단 되게 편해요. 뭔가 이렇게 스케줄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놀러 진짜 간다. 저희끼리 그냥 떠들고 얘기하러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은 씨가 네. 뭐 연기도 오래 하겠지만 진행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 인기가 탑10 방송이 끝난 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에이프릴
러브게임 혹은 에이프릴 박소현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함께하고 있는데요. 추억의 썸머송과 최근 썸머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5위 공개합니다. 발라드, 댄스, EDM 장르까지 찰떡 소화하는 뮤지션이죠. 음악 천재남매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어가 최근 썸머송 5위 차지했어요. 뮤지션 다이너소 흐르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수현 씨가 예 너튜버 그 뷰티 쪽으로 맞아요.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나은 씨도 예전에 게리 뷰티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요즘에도 좀 평소에 메이크업이나 뷰티에 관심 계속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막 뭐 좋아하긴 하지만 자세한 것까지는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뷰린이라고 네. 뷰티 어린이라고 네.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니, 여름철에 민낯 거의 뭐 민낯으로 다니잖아요. 맞죠. 뭐 여름 메이크업 팁 하나 주실 거 있어요? 알고 있는 거 두 분? 두 분 중에 한 분. 네. 우리 채경 씨는 민낯이 예쁜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오늘도 유명해요. 오늘도 약간 연하게 하시고 오신 거 맞죠? 아니 거의 네. 민낯이죠. 이 정도면 거의 민낯이죠. 와. 예. 어떻게 뭐 팁 하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팁이요? 네, 완전 민낯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짝 한 듯 안 한 듯. 아, 한 듯 안 한 듯. 평소에 다닐 때 저는 메이크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여름에는 파운데이션 하기가 좀 무거우니까 그쵸. 좀 톤업되는 선크림 같은 거를 좀 바르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선크림인데 톤업되는 선크림을 발라라. 우리 또 다 적었어요. 별 7개 선크림. 다은 씨 혹시 알려줄 거 있어요? 저도 근데 진짜 여름에는 쿠션이나 이런 거 너무 무거우니까 톤업되는 선크림도 좋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요즘에 약간 에센스랑 같이 들어있는 선크림 크림이 있어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만 이렇게 했어도 자외선 차단도 되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스를 좀 섞어서 쓰시라는 네네. 또 그렇게 된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검색하시면 아실 것 같고요. 악동 뮤지션이 자동차 광고 또 수현 씨는 또 개인으로 또 다른 광고도 찍고 예. 두 분 또 에이프릴 원하는 광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에이프릴 우리 뭐 하죠? 그래도 에이프릴 분들이 치킨 광고 찍었잖아요. 아, 네네. 또 뭐가 좋을까요? 파인애플 주스 광고를 찍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괜찮다. 아직 못했어요 파인애플. 못했어. 못했어. 오렌지하고 파인애플 주스 광고. 이거 괜찮다. 괜찮아. 원해요. 예. 파인애플 주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유재피 씨 생각나는 카피 있습니까? 파인애플? 파인애플 넌 딱 하고 아니 한 잔이라니요. 지금 걸그룹인데.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파인애플 주스를 한 잔 마시고 파인애플 먹으니 오늘도 상큼하네. 약간 좀 안 됩니까, 나은 씨? 안 돼요? 조금 몇 점이에요, 나은 씨? 귀엽게 살릴 수 있나요? 10점 만점에 뭐 2점. 2점이요, 나은 씨? 아주 귀엽게 살려 줄 수 있나요? 채경 씨 가능합니까? 채경 씨 한번 보여 주세요. 파인애플 먹으니 뭐 상큼하다고요. 파인애플 먹으니 상큼하네. 예, 그걸 좀 상큼하게 해 주셔야죠. 큐. 아, 나 이거 주먹밥 같은데. 파인애플 먹으니 상큼하네. 이거구나. 이거였어. 방금도 눈썹 세 번 왔다 갔다 꼭 하시네요. 아니 채경 씨 멜로디를 좀 얹어 주시면 안 돼요? 파인애플 먹으니는 멘트만 하고 상큼해 뭐 이렇게 멜로디를 약간 이번 노래 약간 타이틀곡처럼 멜로디 좀 얹어 주세요. 잘하거든요. 5, 6, 7, 8. 파인애플 먹으니 상큼해? 잘한다. 이거 갑시다. 잘한다. 아, 우리 채경 씨 역시 노래할 때 정말 빛나는 진짜. 근데 얼굴색은 애플이 되어가고 있네. 빨개지시고. 너무 창피해요.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애플이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최악의 썸머송 4위 공개할게요. 없어 아름다운 그녀 내게 너무 행운이었어. 장난기 가득한 세 분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신이 나죠. 가요계 악동 DJ DOC의 여름 이야기가 추억의 썸머송 4위 차지했습니다.
여름 이야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과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재밌을 것 같아요. 4인 4색 위너의 아일랜드가 최근 썸머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일랜드 흐르고 있습니다. 강승윤 씨가 최연소 가왕, 복면 가왕에서 6주 연속 가왕자리를 지켜내면서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최연소 가왕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두 분도 또 복면 가왕 네. 인연이 있잖아요. 그때 선곡했던 선곡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언니는? MC. 자연스럽게 넘기기. 잘해. 저는 이제 좀 많이 보냈어요. 되게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하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예전 노래를 네. 많이 선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형의 꿈,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못 부른 곡 중에 기억나는 곡들 뭐 저는 이제 인형의 꿈을 뭐 제 3라운드에서 네. 이제 못 불렀어가지고 네, 네. 조금 이제 아쉬웠었죠. 지금 네. 가사 두 소절만 부탁드리면 기억이 날까요? 잠깐만. 인형의 꿈? 기억이 날까요? 지금 최경 씨하고 인터뷰하고 있을게요. 저요? 최경 네. 씨는 혹시 그때 준비했다가 못 부른 곡 있습니까? 준비는 부른...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못 부른 곡? 그때 그 유성은 선배님의 이대로 멈춰. 네. 그 곡이 좀 어렵긴 어렵죠. 네,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 가사 생각납니까? 지금 두 소절만 가사요? 부탁드리면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나은 씨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은 씨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나은 씨가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두 소절. 네. 5, 6, 7, 8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순 없나요. 와 멋있어. 와 노래도 잘하고 MC도 잘하고 예쁘고 춤도 잘 추고 우리 나은 씨는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사기캐 너무 진짜 오랜만에 저 이 곡 듣거든요. 근데 반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너무 멋있었어요. 반응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채경 씨의 얼굴색은 애플이 돼갑니다. 우리 채경 씨는 뭐 그냥 숨쉬듯이 노래하죠. 숨쉬듯이 목소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불러주세요. 5, 6, 7, 8 이대로 멈춰 다시 오지 않을 이 밤 그대로 춤춰 이 공간 속에 나 눈을 맞추고 와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요. 채경 씨 거기 네. 지금 가사 네. 찾은 김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네. 그대라는 시 또 뭐 아이유 마음을 드려요 이런 거 좀 두 소절씩만 좀 너무 진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어디서 보죠? 아유 저 다 보죠. 다 보죠. 어디서 보이죠? 정말 이렇게 떨려. 나 진짜 노래 떨려요.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 하려니까 그러면은 뭐 두 곡 중에 한 곡만 네. 한 곡만 어떤 거 찾으셨어요? 그대라는 시.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5, 6, 7, 8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와 떨려요? 떨려요. 아니 이거 왜 떨리지? 아 이렇게 하시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아 너무 잘하니까 목소리가 진짜 너무 눈물 좋으니까 눈물이 왜 나요? 너 이렇게 잘 불러놓고 어떻게 또 찾았어요? 네? 마음을 드려요? 아니야 안 돼. 왜 또 불러주시게요? 제가 이걸 잠가놔가지고 이제 여러분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선물성 3위 공개할게요. 넓고 푸른 바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기분이 들죠. 지금 있는 곳을 휴가지로 만들어주는 마성의 노래 유피의 바다가 추억의 썸머송 3위 차지했습니다.
유피 바다 흐르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 듣는 파인애플들은 민나현의 바다를 다 보셨을 거라 예상합니다. 전 그 영상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너무 상쾌해서 진짜 싹쓸이 영상 보기 전에 이 민나현의 바다만 엄청 봤거든요. 자, 이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이 곡 선정부터 뭐 연습 과정 기억나는 거. 사실 이제 엄청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 분들이랑 또 얘기한 게 예. 처음에도 그 점포만보 쿨의 점포만보 좋아 그것도 좋다. 또 옛날 노래를 하는 게 어떠냐 예. 아예 밀고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즌송을 고르게 됐었는데 요즘 뉴트로가 트렌드예요. 여름 안에서랑 이제 바다 이렇게 있었었어요. 예. 후보로 마지막에 올랐던 와, 게 근데 바다 잘했네요. 네, 근데 투표를 해가지고 바다가 1위를 해가지고 바다를 하게 됐죠. 나은 씨는 뭐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바다를 선택했어요. 네. 어울려요 바다가. 네. 연습할 때는 어려움 없었습니까? 연습을 딱 두 번 했었었는데. 두 번만에 끝냈어요? 네, 두 번만 했었었는데 너무 이제 다들 이제 오빠들도 너무 이제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장난치면서 또 장난치는 안무가 되게 많거든요. 많았죠. 이거 이렇게 네. 넘기면서 네. 네. 서로 할 때는 진짜 너무 장난을 쳐가지고 네. 잘 집중이 안 됐어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그 준비한 것들 중에서 여름 안에서도 그렇고 좀 점포만보도 점포만보 너무 기대된다. 점포만보 했었어요. 점포만보 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리고 바다가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호흡은 누구랑 더 잘 맞았습니까? 사실 여기 호흡은 민혁 씨하고 재현 씨가 더 잘 맞긴 했는데 두 분이 맞아요. 나은 씨는 누구랑 잘 맞았습니까? 아 근데 민혁 오빠랑 재현 오빠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약간 둘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나은 씨가 정말 꽃처럼 정말 홍일점으로 예쁜 모습 보여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3위 공개할게요. 후렴이 아니어도 킬링 파트가 낭낭한 노래죠. 썸머송까지 히트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가 최근 썸머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댄스 나잇 어웨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그동안의 아픔들 그 속에 모두 버리게. 여름하면 쿨, 쿨하면 여름이 떠오르죠. 최고의 3인조 혼성 그룹 쿨의 해변의 여인이 추억의 썸머송 2위 차지했습니다. 해변의 여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시원한 여름 과일 먹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힐링. 경쾌한 레드 컨셉의 찐 히트곡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 최근 썸머송 2위 차지했어요. 요즘에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 씨 유닛이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몬스타하고 놀이하고 난리가 났는데 두 분 에이프릴에서 유닛을 한다면 네. 서로 추천해주세요. 우리 채경 언니한테는 어떤 멤버가 가야 가장 잘 어울릴까요? 어때요? 저일 것 같은데. 나은 씨. 나은 씨가 보면 최원 씨 아니고 나은 씨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까?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저랑 언니랑은 제가 뭐 언니도 채원 언니랑 해 봤고 그렇죠. 저도 진솔이랑 해 봤는데 그렇죠. 제가 채경 언니랑 한 게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조합으로. 네. 근데 언니랑 저랑 이제 또 에이프릴에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 그게 뭔데요? 뭔데? 그 남은 친구들한테 없는 그 성승리 있잖아. 아 나머지 친구들은 없어요?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많아요. 뭔지 알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알죠. 취향도 또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가면 어떨까. 채경 씨 이거 받고 네. 채경 씨는
아, 이거 나은 씨 나은 추천 부탁드려요. 우리 네. 나은이는 누구랑 유닛을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나은이랑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네.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발라드 이런 거 말고 진짜 약간 댄스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발라드 이제 서서 노래 부르는 거 별로 안 하고. 아, 그렇죠. 뭔가 움직여야 돼 무대에서. 아, 서서 노래 부르는 네, 좀, 건 재미없다. 좀 약간 활동적이고. 컨셉을 잘 잡아서 한번 해보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나은 씨가 얘기한 약간 성숙미 그런 느낌. 그런 그래서 느낌. 춤 추면서 네네네. 댄스 해가지고 나중에 언제고 네.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두 분의 콜라보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1위 공개합니다. 나온 지 20년이 훨씬 지난 노래지만 리메이크돼서 지금도 음원 차트를 씹어먹고 있죠. 90년대 최고의 듀오 듀스의 여름 안에서가 추억의 썸머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은 뭐 놀면 뭐하니에서 싹쓸이가 리메이크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은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어필해 주세요. 다 좋지만 뭐가 좋을까요, 언니? 뭐가 있을까요? MC나 또 나왔다. MC는 진행 이제 태경 씨, 그 소연 선배님 하시는 비디오 스타. 꼭 진짜 완전. 네. 아니 예전에 태경 씨는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 무산된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그렇죠. 불러주셨어요. 만약에 무산된 분은 또 다시 또 다른 멤버로 해서 한번 오셔야죠. 네. 아니 근데 비디오 스타 보니까 나가신 분들도 또 나가고 또 그렇죠. 나가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번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네, 나와주세요. 완전체로, 완전체로. 그러면 좋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좋죠.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최근 썸머송 1위 공개합니다. 빠른 비트의 모음이 저절로 가능해요. 여름 지중송까지 찢은 엑소의 코코바비 최근 썸머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나우 네버 느낌 좋아요. 아하.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나은 씨는 뭐 진행 많이 해봤지만 인기가요도 그렇고 본인이 또 DJ로 오디오쇼도 그렇고 오늘 업게임 같이 했는데 어땠어요? 오늘은 또 이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서는 또 왔고 또 제필 오빠랑 소연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이제 저희 나원 네버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씨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저랑 이 코너 진행했는데 네, 네. 어땠어요? 일단 항상 올 때마다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진짜 편하게 재밌게 잘 하다 간 것 같아요. 저희 나원에버 선배님이랑 오빠랑 대박 날 것 같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난 무조건이에요. 느낌 좋아요. 진짜. 진짜요? 진짜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파인애플들에게 네. 한마디 끝으로 남겨주세요. 파인애플 저희가 또 이제 시즌송으로 나왔는데요. 너무 빨리 나와서 저희 파인애플도 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놀랐겠다. 네, 근데 그만큼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에 저희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 씨도 네, 이번에 진짜 저희가 처음 선무송 하는 만큼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인애플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열심히 이번 활동도 건강히 같이 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파인애플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둘, 셋! 파인애플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